안녕하세요. 썬구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CentOS 6.6 리눅스에서 패키지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RPM 명령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게시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 네이버 블로그 왼쪽 상단을 보시면은 게시물 분리 정보 링크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고 아래로 내려오면은 CentOS 6.6 리눅스 관리가 있고요. 여기에 RPM 패키지 관리 링크 있죠. 클릭하면은 관련된 게시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각 운영체제들은 소프트웨어 배포 및 관리를 위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공통된 목적을 가지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파일 및 디렉토리의 집합을 우리는 패키지라고 하고요. 레드햇 계열에서는 이러한 패키지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것을 RPM이라고 합니다. 레드햇 패키지 매니저의 약자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RPM이라는 커맨드를 사용해요. 매뉴얼을 사용해요. 그래서 저희는 패키지 관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RPM 명령 사용법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패키지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RPM 명령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RPM Option Package Name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옵션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옵션이 먼저 나오냐에 따라서 약간 의미가 틀려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Q 같은 경우에는 쿼리의 약자이고요. 존재하는 패키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자 할때 보통 Q 옵션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른 옵션과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Q에 I가 뒤에 오면은 뒤따르는 패키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때는 I가 information이 정보죠, 정보. 그 다음에 Q, A는 all을 갖다 뜻하고요. 이미 설치된 패키지에 대한 전체 정보를 보고자 할때 A 옵션을 사용합니다. 패키지 리스트 있죠? 전체 리스트 보고자 할 때. 그러면은 전체니까 뒤에는 패키지명이 올 필요가 없죠. 그리고 QL이 있어요. L. 그러면은 이 뒤에 뒤따라오는 패키지에 관련된 파일들을 확인하고자 할때 L을 갖다 사용합니다. 리스트의 약자이겠죠. 리스트의 약자. 그 다음에 QF가 있습니다. F. F는 파일의 약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패키지 명이 뒤따라온 것이 아니고요. 파일 명이 뒤따라옵니다. 파일명. 그러면은 이 파일은 어느 패키지에 관련된 파일이냐? 이 정보를 확인하고자 할때 QF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Q 뒤에 어떠한 옵션이 뒤따라오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동작한다 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I가 먼저 나온다면은 이때는 인스톨을 뜻합니다. 설치죠, 설치. 인스톨. 그 다음에 설치에 대한 좀 세부적인 출력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V를 사용하고요. 버버스죠, 버버스. 그 다음에 H. H는 이게 설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갖다 좀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해시 마크. 샵이죠, 샵. 샵. 우물정자. 이 마크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면은 설치가 되고 있구나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옵션입니다. 해시마크.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패키지 8이 뒤따라오겠죠. 파일. 그 다음에 이제 특정 패키지가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이제 이 옵션을 사용해서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레이즈의 약자이겠죠. 그리고 그 존재하는 패키지를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대문자 U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뭐 똑같이 VH 이렇게 뒤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사용되는 패키지 8 명이 뒤에 오겠죠. 그 다음에 그 포스는 강제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 이 패키지들은 의존성 관계를 가질 수도 있어요. 의존성. 이게 뭐냐? A가 먼저 설치가 되어 있고, B가 설치되어 있어야지, C가 설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C를 갖다 설치하려고 하면은, 의존성에 위배된다고 그래가지고 설치가 안 돼요. 이럴 때 나는 이 패키지는 강제적으로 설치하고 싶다라고 할 때, POSE와 그다음에 NODEPS를 같이 줍니다. 강제적으로 의존성을 무시해서 설치하도록 하겠다. 이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실습을 통해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이게 6.6이죠. 6.6. 컨트롤 D를 눌러서 CD롬에 6.6 IS 파일을 마운트합니다. 연결을 시켜줘요. 그리고 df 명령을 사용해서 마운트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CD롬 안에 있는 패키지라는 디렉토리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사용할 파일은 FTP에 관련된 패키지 파일입니다. 이걸 사용해 볼 거예요. 그러면 이미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rpm-q, 쿼리죠. 그 다음에 a, 올이죠. 그 다음에 grep vs.ftp. 키보드도 잘안 보여. 이렇게 명령을 실행하면은 이미 설치된 그 vsftp에 D 관련된 패키지가 없죠. 맞죠? 설치가 안돼 있어요. 얘를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설치를 위해서는 rpm-i, i가 먼저 오면은 install입니다. 근데 q 뒤에 가면은 information이죠. i 그다음에 vh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파일명. 이 패키지 파일을 사용해서 패키지를 설치할 겁니다. 엔터. 그러면 설치가 됐죠. 그리고 다시 확인을 하면은 설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얘를 사용해서 설치를 한 거야. 이 파일을 사용해서. 그러면은 얘에 대한 정보를 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QI
줘서 팩시명 이렇게 주시면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디스크립션에 VS FTP는 Very Secure FTP 데몬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파일을 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rpm-ql 리스트죠. 리스트 그 다음에 패키지명 이렇게 주시면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헤드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일 리스트가 나오죠. 이 패키지에 관련된 파일 리스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파일은 어떤 패키지에 관련된 파일이냐라고 알고 싶다면 좀 말이 꼬이는데 말이 꼬이는데 QF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파일은 이 패키지에 관련된 파일입니다. 이렇게 알수 있는 거죠. which ls 보시면은 bin ls죠. 그러면은 rpm-q f 이 파일은 어느 패키지에 관련된 겁니까? 그러면은 코어 util에 관련된 겁니다 라고 나오죠. 이렇게 보고자 할때 f 옵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거 자, rpm-e 제거죠. erase 그 다음에 설치된 패키지명 이렇게 주시면은 제거가 됐습니다. 제거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 명령을 실행하시면 돼요. 결과가 안 나오죠. 결과가 안 나오면은 설치된 게 없으니까 제거가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는 vsftpd에 관련된 패키지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볼 겁니다. 업그레이드 파일은 여기서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컨트롤 F 눌러서 vsftp 있죠? 누르면은 이 파일이 있죠? 저희가 설치한 거는 2.2.2-12 설치를 했어요. 근데 14로 업그레이드를 해볼 거죠. 14로. 그러면은 마우스 오른쪽 눌리고 링크를 복사해서 일단은 얘를 어떻게 설치를 해야지. 설치를 해야지 업그레이드가 되죠. 아이만 쓸게요. 그 다음에 Q 아이고요. 이렇게 쓰면은 나오죠. 맞죠?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나오죠. 그러면은 다시 12, 여기는 다시 14. 얘를 다시 카피 링크 하고 여기는 CD롬이니까 리드온이죠. 그래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니까 CD 엔터 쳐서 홈 디렉토리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wget를 써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요. 그리고 ls 치면은 다운로드 된 파일 있죠? 맞죠? 뭐 맞네.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자 설치되어 있죠. 잘 보세요. rpm-u 대문자 업그레이드죠. vh 버버스 해시 그 다음에 파일 이름 주면은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업그레이드 완료됐어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하면은 12에서 14로 업그레이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됐죠? 예.
자, 여기까지 패키지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RPM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RPM명이요. 데비안은 DPKG라는 명의를 사용해요. 데비안은 DPKG. 이거는 우분투에 관련된 설명할 때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다음에 봐요. 안녕. 바이바이.